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35평 아파트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방 부분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트로를 이제 주방에서 했었던 이유는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이번 공사에서 가장 노력 혹은 공을 들였던 공간이라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보시다시피 거실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로 보시면은 거실 여기 보시면 이제 나중에 식탁이 좀 들어올 텐데요. 식탁, 다이닝 공간, 그 다음에 대면형 11자형 주방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저 안쪽으로 가서 보면은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이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주방 시작되는 지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만 봐도 꽤 이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완성도 굉장히 높게 나왔던 현장이라서 정말 하나씩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좀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곳은 바로 다이닝 공간인데 저희가 여기 거실과 주방 전체는 페인트 마감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벽한 화이트는 아니지만 약간의 그 아이보리기가 있는 화이트 색상으로 전체 도장 작업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식사하는 공간만큼은 어떤 포인트를 좀 주고 싶었는데 템바보드라고 하는 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볼륨감이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엠보싱 느낌의 템바보드를 타일하고 만나기 직전까지 시공을 하였고요. 하부 같은 경우는 걸레바지하고 끝나는 구간까지 시공을 하였고 천정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몰딩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이닝 공간에 벽면의 전체적인 부분을 상하 좌우 전체 꽉 채워서 템바보드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연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 좀 작은 화면으로 보고 있어서 큰 화면으로는 이 부분이 좀 표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이런 조명과 템바보드와 원목, 세라믹 상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우러진 느낌이 좋습니다. 우선 그래서 다이닝 공간은 이렇게 템바보드라고 하는 포인트로 시공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상부 조명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가 레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항상 천정에 매입하는 조명을 많이 쓰지만 특히나 다이닝 공간 같은 경우는 식탁의 보통 용도에 따라서 4인용, 6인용 혹은 뭐 손님이 오거나 뭐 식탁을 중간에 바꾸거나 할 때 이 펜던트 등의 위치를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그때마다 천정에 구멍을 뚫어서 나중에 식탁 천정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그것조차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식탁이 있어야 될 곳에는 조명이 없고 사람이 앉는 곳에 조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부에 레일을 설치를 해서 언제든지 위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뭐 되게 깔끔한 마감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미적인 부분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을 신경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정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색깔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혹시나 이제 여기가 건물의 최상층이에요. 15층 현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이 공간에 공사 완료 후에 혹시나 이 옥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옥상의 어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천정의 일부를 막 다 뜯어내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점검구를 활용해서 천정 공간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천정에 점검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거죠. 근데 사무 공간에서는 대부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실제 아파트에서는 욕실 공간이 보통 점검구 역할을 하죠. 욕실에 천정에 SMC 보드를 이렇게 위로 밀면 열려서 상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상부층의 배관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서 주방 부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싱크대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싱크대 부분은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이 도어입니다. 보시면은 현재 저희 눈에 보이는 이 목재, 원목
인데요 이 도어를 어떤 걸로 하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몸통이라고 하는데, 몸통은 이 도어가 원목이라고 해서 실제 안쪽까지 원목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이제 이 몸통을 또 무엇으로 하느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 상판. 요즘 인조대리석 가장 많이 쓰는데, 인조대리석 혹은 원목, 천연대리석, 세라믹 등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상판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판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실제 저희 이제 유튜브 보시고 진짜 고객님들이 많이 공사 의뢰를 해주세요. 요즘 저희 홈페이지도 그렇고 회사로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고객님들이 가격 문의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냥 전화 와서 저희는 뭐 몇 평 아파트인데 견적이 어떻게 나오나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아마 질문이 좀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11자형 이렇게 지금 저희 눈에 보이는 오로지 11자형 아일랜드형 대면형 싱크대 하나, 저기 인덕션 있는 싱크대 하나, 그 다음에 상부장, 후드, 그 다음에 일부 선반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성으로 만약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이즈는 다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만약에 이거를 가장 저렴하게 도어는 LPM이라고 해서 일반 핏 시트지 마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판은 가장 흔한 인조대리석 중국산으로 시공을 하고 나머지 이제 후드 같은 건 가격을 결정하는데 큰 요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기본적인 거로 들어간다고 하면 금액 자체가 아마 200만원에서 300만원 때문에 충분히 마감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여기의 현장은 현재 보여지는 이 싱크대만 약 한 1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벌써 가격이 3배, 4배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싱크대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등락 상, 중, 하로 나뉜다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차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를 와서 저희 인테리어 공사할 거예요. 견적이 얼마 나오나요? 하면 실제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는 정말 저희도 그냥 평당 얼마 발생합니다 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공사를 의뢰하실 고객님들께서도 스터디를 하셔서 아 난 저는 주방은 뭐 한샘 거에 어떤 제품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LG에 어떤 제품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그냥 인조대리석에 그냥 일반적인 하이그로시 마감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스펙이 있어야만 적어도 고객님들도 견적을 받았을 때 동일한 기준의 견적 하에 업체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원목으로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조금 고급 마감을 할 때는 원목을 쓰는데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통원목을 다 쓰진 않습니다. 보통은 필요한 구간만 원목을 쓰고 나머지 무늬목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 이런 원목 느낌을 연출하는데도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원목 느낌에 필름지를 붙이는 방법과 아니면 무늬목이라고 해서 실제 나무를 이렇게 포뜨듯이 얇게 떠가지고 이 실제 원목 포뜬 걸 다시 나무 합판에다 붙여서 이런 느낌을 연출하는 게 있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시공한 것처럼 완벽하게 통 원목인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통 원목인 경우가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이게 통 원목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게 제가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무늬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실제 나무의 느낌이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죠. 결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네, 무엇보다 현재 이 도어 같은 이런 이제 원목 같은 경우는 마감 자체를 뭐 이런 라카나 페인트 칠로 하지 않고 오일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렇게 샌딩 작업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이 원목을 수십 차례 갈아내서 굉장히 부드러운 고운 면을 만든 다음에 그 고운 면에다가 오일만 스며들게끔 해서 나무의 자연적인 느낌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도어에 대한 부분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판인데 상판은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몸통입니다. 몸통은 바로 이 안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자면 얘도 원목으로 했는데 안쪽도 원목으로 해주세요 하면 실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실용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완벽하게 원목을 해서 그 원목 느낌을 연출하고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안에는 이제 일반적인 가구재로 시공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 원목 같은 경우는 실제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목 얘기 나온 김에. 원목 같은 경우는 우선 크게 소프트우드와 하드우드로 결정이 되는데, 저 이제 기본적으로 가구재 같은 경우는 하드우드로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뭐 하드우드, 소프트우드 말에서 나온 것처럼 뭐 강한 것, 좀 연한 나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급 목재와 중가, 그다음에 저가 목재 이렇게 크게 이제 목공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누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이 목재는 오크 중에서 레드 오크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오크는 그래도 재료 중에 가구재로서 좀 가격대가 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구의 종류가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오크가 있고 참나무죠. 그 다음에 월넛, 호두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마호가니, 그 다음에 뉴송, 예, 뉴질랜드산 소나무죠. 그 다음에 고무나무, 보통 이렇게 있는데, 등급이 가장 좋은 원목은 일반적으로 이제 로즈우드나 에버니라고 하는 우드를 많이, 좀 좋은 우드로 저희가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넛, 체리, 마호가니, 그 다음이 이제 오크나 애쉬, 뭐 자작나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 현장에 이제 적용했던 거는 오크가 크게 이제 또 화이트 오크 원목과 레드 오크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약간의 그 적색 느낌이 들어가는 레드 오크로 시공을 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이번 현장에 관련된 거 설명을 드릴게요. 상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세라믹 상판을 시공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세라믹을 이용한 식탁도 많이 만드는데요. 세라믹 상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이제 문양에 따라서 이름들이 이제 제조사마다 이름이 좀 다양하게 붙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라센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보시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크게 간지가 들어가고 백색 계열의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그 상판 같은 경우는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대부분 화이트 계열이 조금 가격이 더 비썽니다. 색깔이 있는 것보다 도리어. 그리고 또 무광과 유광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무광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무광. 지금 이게 세라믹 타일의 라센 무광으로 시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식탁이 상당히 넓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는 저희가 기획을 할 때 이 가로폭을 약 90cm 정도 로 아주 넓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실은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지시는 이 싱크대를 중심으로 해서 싱크대 60cm, 그 다음에 30cm는 수납장. 실제로 60cm만 해도 되긴 하지만 어차피 아일랜드 공간은 넓을수록 사용성도 좋고 여러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일반적인 싱크대에서 30cm를 더 넓혀서 상부도 여유있게 쓰고 이 하부 공간도 다 수납할 수 있게끔, 양면으로 쓸 수 있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왼쪽도 다 도어가 있는 거니까 다 전체적인 수납 공간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목 관련된 거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이 상판과 이 손잡이 없이 이렇게 찬넬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빼는 형식으로 할 때는 이 뒤에 보이는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실제 통 원목을 썼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딱 문이 닫혔을 때 이미지에서 조금이라도 원목이 아닌 부분이 보이면 전체적인 느낌에서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 공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런 이제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공간인데요.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이 공간도 실제로는 안에 들어가는 원래 장이기 때문에 보통은 내부 목대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싱크대 내부에 사용하는 필름 마감된 목재로 사용을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실제 원목으로 다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밥솥을 놓는 공간까지도 전체 다 원목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이 눈으로 봤을 때 전체 다 완벽하게 원목으로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적으로 안쪽 부분만큼은
일반적인 목재를 사용해서 가격을 그래도 합리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방금 요 다이닝 공간에 대한 부분 좀 한번 설명드렸고요. 안쪽 싱크대 부분 설명드리면 싱크대는 당연히 이제 싱크 볼 구간이 있고요. 오른쪽에 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념할 수 있는 이런 서랍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 구간은 역시나 싱크대가 있으면 항상 안에가 좀 이렇게 휑한데 이쪽에 선반 같은 거 설치해서 상부에 상하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설거지를 하면 바로 기본 물 설거지 하고서 식기세척기로 넣으면 전체적으로 설거지까지 완료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에 남는 공간은 여닫이로 기획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공간이 작은 공간을 여닫이로 할 경우에는 깊이가 깊어서 사용성이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서랍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좀 물건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렇게 서랍으로 기획을 해서 이 60cm라고 하는 굉장히 긴 공간을 보시다시피 60cm라고 하는 깊은 공간을 이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쓸 때는 안에 있는 걸 못 쓰겠지만 서랍으로 쓰는 순간 안쪽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두 개의 지금 싱크대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싱크대와 오른쪽에 있는 싱크대가 좀 다르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다리빨이라고 하는 이 하부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하부 공간이 이 걸레바지라고 하는 이런 싱크대 제작을 할 때도 이런 걸레바지 같은 걸 제작을 해서 실제 이거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쪽에는 플라스틱 다리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다리라는 게 있어서 이걸 돌려가지고 수직 수평으로 높이 조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부에는 항상 싱크대 하부는 이렇게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 현장에서 상부 공간에 상부장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냉장고 위에 들어가는 냉장고장 외에는 별도로 저희가 장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납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이 부족한 수납을 어디서 다 채워야 될까. 그래서 이번 가구 같은 경우는 아예 싱크대이긴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부에 이런 다리빨조차도 없애서 이 공간마저도 서랍을 만들자. 보통은 이제 이 전자레인지 들어가고 밥솥 들어가는 공간들을 하다 보면 상부에 공간이 조금씩 남아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남는데 그걸 다 실제 들어가는 모델명을 확인을 해서 이 들어가는 이 미리수를 아주 디테일하게 조절을 해서 이 밑에 여유폭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빨을 없애고 이 하부까지도 바로 이렇게 서랍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하나를 이제 제가 기획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간에 많은 변경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에 다리빨 넣는 거를 시공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균형이 안 맞는다는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논리적으로 이걸 아예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제작을 해서 업체와 최종적으로는 잘 협업을 해서 하부에 이렇게 서랍까지 또 추가적으로 두 개 다 더 만들게 되었고요. 상부 공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랍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싱크대라기보다는 완벽하게 그 맞춤형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면 같은 경우는 이제 100에 100짜리 굉장히 작은 타일들로 붙였고요. 매진은 줄눈이죠. 이거는 이제 회색으로 해서 약간의 이제 이 작게나마 이런 텍스처가 좀 표현이 되게끔 했고요. 바로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설거지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뭐 DP를 할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게끔 벽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장 같은 경우도 역시 완벽하게 원목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유리는 이 집에 유리를 쓴다면 다 모루 유리를 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모루 유리로 시공을 했고 이 도어는 한 짝으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싱크대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많아요. 싱크대는 제가 한 3시간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싱크대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정말 잘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싱크대 부분만큼은 좀 디테일하게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백조 싱크볼, 사각 싱크볼 설치를 해서 깊이도 깊지만 사용성 좋은 싱크볼로 설치를 했고요. 보시면 상부에 이제 건조할 수 있는 건조대도 있고 이렇게 원목 도마가 올라가서 예, 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도마도 구입을 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SK 매직에서 나오는 인덕션 겸 전기레인지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가격대가 좀 비쌌습니다. 8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러면 이걸로 전체적인 이제 주방과 싱크대에 대한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면서 디테일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하부에 약간 물 나오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번에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냉장고가 정수기, 물이 나오는 기능이 있는 거라서 수도를 빼야 되는데 실제 저희는 수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면 냉장고 설치하러 온 기사가 분명히 여기서 일정한 선을 노출해 갖고 이렇게 올 것 같아서 제가 공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그냥 이쪽 측면에다가 수도 배관을 하나 더 빼놨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후에도 혹시나 전선 같은 거 지나다니지 않게끔, 그러니까 배관 같은 거 지나다니지 않게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오른쪽 측면에 네,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원래 이제 발코니로 나가는 구간이었는데 안쪽 방에 발코니 확장이 되면서 생긴 공간으로 이 공간도 역시 작지만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항상 별거 아닌 이런 공간들 한 뭐 19cm, 18cm 밖에 안 되는 이런 공간들을 막지 말고 잘 활용하셔서 수납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고 사용성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제작했던 도어인데요. 굉장히 그 라인도 이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개방감도 있고 실제로 이쪽에서 채광이 저녁 낮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도어 사이즈 유리 사이즈가 조금 작았는데 여기 이 기존에 이 고객님이 이 건물에 오래 거주하셨었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쪽은 창이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창의 사이즈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출하셔서 저희도 이제 반영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하부 부분을 좀 잘라내서 도어의 그 창호의 사이즈를 늘렸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이제 낮에 와봤을 때 여기서 들어오는 채광량이 굉장히 커서 역시 이건 사용에 기존에 거주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역시 잘 반영하는 것도 설계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틀을 칠해가지고 일체감을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간지를 줘서 나는 나무야 라는 느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해서 이제 다용도실 겸 세탁실로 들어가면 바로 측면에 세제 같은 거를 놓을 수 있는 이제 자그만한 선반 공간들을 배치를 했고요. 실제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발코니 구간에서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공간이 훨씬 넓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단열 작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냥 제가 그 참고하기 위해서 한번 여기를 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원래 발코니들은 제가 여기 외부에 이제 좀 소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촬영하고 닫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부에서 내부까지 보신 이제 그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약 한 31-2cm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다시 닫고 설명드릴게요. 베란다 같은 경우는 보통 벽체가 일반적으로 벽돌 한 두께 혹은 콘크리트 외벽 두께에서 사용하는
11cm 정도 되는 벽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만약에 이 외부, 여기 실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완벽하게 오른쪽은 외부고 여긴 내부지 않습니까? 외부랑 내부랑 만나는 공간이 벽의 두께가 10c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쪽 면에 예를 들어 탄성 코트를 하던 뭐 아무리 좋은 걸 해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많이 곰팡이가 핍니다. 본질적인 거는 이 벽의 두께에서부터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하고자 한다면 저는 꼭 제안드리는 게 아예 벽의 두께를 크게 두껍게 만들어서 단열을 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벽으로 만들자라는 거를 제안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10cm밖에 되지 않았던 벽에 창호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에 지금처럼 제가 이중창을 제안해서 이중창을 설치하고 그리고 도리어 내부에 단열을 추가적으로 해서 벽체 같은 경우 실제 32cm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단열컨대 곰팡이 같은 게 추가적으로 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열 작업할 땐 항상 아시죠? 이 예를 들어 이 면을 단열한다고 했을 때 이 면만 하는 게 아니라 꼭 기역자로 꺾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천정 구간 볼까요? 천정도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또 여기도 단열했다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단열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한 면만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단열할 때는 꼭 단열에 냉기가 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벽판 벽을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열을 꼼꼼하게 해주고 그리고 도리어 이런 이제 세탁시설, 원래는 세탁기가 밖에 있었거든요. 여기 세탁실이 건물 밖, 여기 주방에 있었던 거를 이쪽으로 이전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온수냉수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알아낸 좀 좋은 팁인데 고객님들 혹시 공사하시면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세탁 공간을 만들면요, 세탁기가 들어가고 보통 그 상부 공간에는 이제 건조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의 아니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탁기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안쪽에서 물을 쓰니까 이 물이 바깥으로 스며들지 말라고 방수 턱을 벽돌 한 장 정도 두께로만 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발이 딱 섰을 때 이렇게 중심이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벽돌이 이렇게 한 장 쌓였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큰 발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발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 아예 쓸 수 있는 도듬판, 디딤판 같은 걸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적용한 게 기존에 여기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세탁기 작업을 할 때 세탁기와 건조기 작업, 그러니까 세탁기 세탁물을 꺼내서 건조기로 올리는 이런 작업을 할 때 발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널찍하게 지금 보시면 제 발이 올라가도 공간이 남을 정도의 약 한 32cm 정도의 넉넉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서서 이렇게 여기 충분히 안정적으로 쓴 상태에서 세탁물을 꺼내서 세탁물을 위로 올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세탁기를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탁실을 배치하실 때 공간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공간이 여유가 있으신 경우는 제가 꼭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디딤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정말 사용성에서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저희 웃음건축에서 알아낸 하나의 레시피라면 되게 좋은 레시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구간에 좀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긴 했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이라서 여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저희가 촬영하면서 저녁이 다 됐네요. 되게 제가 기대를 많이 했던 곳이에요. 이 설명하면서도 이 주방 부분을 그래도 제가 원하는 말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70-80% 이상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제가 안방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